미국에서 나고 자랐다는 전청조. 그의 거짓말은 어디서부터일까? 전 씨의 중학교 후배라는 다희 씨. 저희 학교 교복이 학년마다 그 색깔이 다른데 이 언니 나이로는 이게 맞아요. 저랑 3살 차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핑크 똑같은 거.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그는 여중을 졸업한 여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나고 미국에서 자라고 왔는데 웃기잖아. 강화에서 조조라고 호프집을 하고 있었고 술도 마시러 가고. 제작진이 입수한 전청조의 주민등록 초본. 미국이 아닌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고 인천 강화도에서 살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게 거짓말은 없겠죠. 전 씨가 중학교 후배인 다희 씨에게 연락을 해온 건 2019년 9월. SNS 메시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미국인데 11만 원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요? SNS 올리는 사진들 이런 거 보면은 명품 이런 거를 사진을 엄청 많이 올리고 하니까 다들 돈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언니 뭐 능력 되니까 빌려달라는 거고 갚을 수 있겠지 하고 처음에는 빌려줬었고.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돈을 계속 더 보내라고 하네요. 이게 소위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취업시켜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불러냈을 때도 한남동으로 불러냈었고 그때 뭐 한남동일 근처 그쪽에서 봤었고 자기 벤츠 탄 사진 그런 거 계속 보내주면서 어디 미팅 다녀왔다 지금 어디 호텔이다. 다희 씨는 재력을 과시하는 전 씨를 믿었다는데요. 이때 다희 씨가 20살이었대요. 20살한테 사기를 쳐요? 아이고. 이후 연락이 끊기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다희 씨. 어릴 때부터 모아둔 돈을 모두 사기 당한 겁니다. 아유.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진짜 뻔뻔하구나. 뭔 생각으로 저렇게 이름도 안 바꾸고 얼굴도 안 바꾸고 저렇게 인터뷰를 할 수가 있지? 미안하진 않나? 최근 입수한 전 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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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정입니다. 누구시죠? 저인데요. 말씀하세요. 누구시죠? 라고요. 네, 말씀하세요. 언니 제 돈 언제 갚으세요? 여보세요? 왜 안 들리는 척 하냐고요? 말이 되죠? 맞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자꾸 연기하지 마세요. 저기 누구세요? 말씀을 주시라고요. 야. 말했잖아요. 라고요. 누구세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뭐 하자는 거지? 야, 이 순간에 또 안 들리는 척 하다니 대단하네요. 2019년 한 해 동안 전청조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람만 7명. 투자와 취업, 혼인 빙자까지 사기 방법도 다양했습니다.